오늘 아침 식사는 그 계란 야채 샐러드에 텃밭에서 갓 뽑아서 이제 무를 섞어서 담근 무김치에 그리고 버터에 노리노리 구운 빵에 오늘 식사를 하려고 그래요. 요거 이제 으깨서 버무리고 샐러드 한 접시하고 또 한국 사람은 유산균이 풍부한 지금 익어서 사금사금 냄새가 아주 익은 냄새가 맛있게 풍기네요. 그리고 버터에다가 가을에는 역시 빵을 많이 먹게 되죠. 버터에다 바른 노릇하게 구운 빵에 바싹 구운 빵에다가 오늘 식사를 아침 식사를 할 거예요. 케일은 여러 가지 영양소가 풍부하고 아주 건강에 좋은 식품이죠. 그리고 자색 고구마, 당뇨라든지 혈관에 좋은 또 계란은 참 온전한 식품으로 단백질이 풍부하죠. 그리고 양배추하고 또 단감하고 우리 집에서 나는 모든 것들 냉장고 털어서 아침 식사를 영양가 풍부하고 맛 좋은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